정일관 공무총리는 8월 19일 홍정철 공보부 장관을 대동하고 강원도 원주혁전광장에서 거행된 문숙공 진재갑 목사의 충렬탑 제막식에 참석했습니다. 이날 정 총리는 추념사를 통해 문숙공이 임진왜란 당시 치악산 영원산성에서 장렬한 최후를 마치고 나라에 충성을 다하신 빛나는 애국심을 높이 받들어 애국이념을 바로잡자고 말했습니다. 이어 정 총리는 강원도 지방에 산업과 민정을 시찰했는데 영월발전소와 영월탄광을 비롯해서 삼척의 시멘트 공장 등을 두루 시찰, 산업전선에서 일하는 역군들을 위로 격려했습니다.